안녕하세요. SJ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은 좀 저희 네일에서 항상 사실 많이 쓰는 게 뭐 프렌치 그라, 마블 등등 이런 아트인데요. 오늘 저희 또 다른 마블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왜 칼라와 칼라끼리 믹싱을 해서 쓰는 마블이 아니고요. 약간 클리어한 공간 느낌의 투명한 감을 살리면서 쓰는 마블로 저희 마블 공간 네일 아트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팁에 마블 공간 네일 아트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자연 네일도 함께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 손에 연장된 네일도 함께 하잖아요. 오늘의 아트도 저희 마블 공간 네일 이렇게 팁에 한번 보여드리고 시술은 제 손 이제 반대쪽이 지금 한 손가락에 비어있기 때문에 검지에 함께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트를 선정할 때 이게 왜 사실 양손을 다 똑같이 시술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쪽에만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고객분의 디자인을 하면 뭐 제한 없이 원하는 애를 어떤 거나 재밌게 또 잘 선택에 따라 진행해 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제 손을 다 양쪽 다 해서 반대손까지 시술할 때는 조금 반대손이 디테일한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아트를 초이스할 때 오늘 아마 진행하는 마블 공간 네일이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손이 가장 난 코스다 보니까 오늘의 아트는 반대손에 함께 마블 공간 네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트 시작할게요. 네, 오늘 반대손에는 마블인데 공간 네일 같이 그냥 바탕을 좀 살리는 그런 마블을 해볼게요. 일단 NCJ 베이스 젤 준비했고요. 저희 NCJ 베이스 젤을 이렇게 반대손에 꼼꼼히 바릅니다. 유수분 제거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유수분 제거와 이제 피니셔하고 이물질 꼼꼼히 털고 사전 작업이 모두 된 다음에 NCJ 베이스 젤을 큐티클 라인부터 사이드 후리에이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오늘은 세 가지 칼라를 이용해서 바탕 작업에 투명감 있는 마블을 보여드릴 건데 C01 리얼 화이트 그리고 C10번 다크 베이지와 함께 C11번 브라운 퍼플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바탕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NCJ 베이스 젤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는 베이스 역할로 이렇게 젤 네일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사전 작업용 베이스 젤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30초 큐어 했고요. 자, 이번에는 바탕 작업에 마블이 잘 풀어질 수 있게 느낌을 주기 위해 베이스 젤을 전체 바르지만 큐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젤만 발라둘게요. 베이스 젤 바른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C01 화이트와 C10번, C11번 세 가지 칼라 준비해서 내려놓고요. 일단 자체 브러쉬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옆에 페이퍼 타월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칼라를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뭐 C01 화이트부터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 브러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풀어주니까 C01 화이트 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아주신 상태에서요. 원하시는 부분에 그냥 공간 네일을 사용하듯이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풀어서 슥슥 넣어주시고 지금은 C10번 저희 C10번 다크 베이지도 준비할게요. 옆에 페이퍼 타월 준비해 두신 다음에 내 손에다가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서는 페이퍼 타월에 브러쉬를 닦아서 넣어주셔야 안에 저희 제품이 손상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주세요. 페이퍼 타월에 준비해 두시고 닦으신 다음에 마지막 C11번 마지막 C11번 저희 브라운 퍼플 준비했고요. 보라색인데도 되게 크리미하면서 약간 파스텔 같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는 그래서 브라운 퍼플로 제가 이름 지었고요.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자체 붓으로 믹싱해 주시고요. 역시 준비하신 페이퍼 타월에 브러쉬는
깔끔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사실 몇 초 정도 기다리면서 좀 더 스무스하게 풀어질 수 있게 도와줄 건데요. 저는 지금 한 손가락만 진행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세트로 같이 진행을 하시니까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 옆에 손가락이라든가 나머지까지 같이 한 번에 진행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지실 거예요. 이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저는 글리터 테두리를 해줄 건데요. P18번 글리터예요. P18번 글리터는 이렇게 브라운 계열이거든요. 되게 짙은 브라운 계열인데 소량만 살짝 콩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P20번에 되게 리얼 레드 글리터예요. 이렇게 UI도 옆에다가 콩 살짝만 찍어주세요. 저희 순도가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라인이나 테두리 할 때 거의 극소량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살짝 콩콩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트부 세트에 데이지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진행할 건데요. 얘는 라인 작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약간 두툼하게 브러쉬 데이지 브 이용해서 테두리 라인을 글리터로 살살살 만져줄 거예요. 물론 한 가지 글리터만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약간 풀어지고 이런 특색 있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섞어서 브러쉬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라락 올릴게요. 되게 진하잖아요. 그래서 얇게 퍼뜨려주세요. 저희 글리터 순도가 높아서 이렇게 사용해도 매우 진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닦아내듯이 다시 긁어서 옆으로 데려가 주시고요. 또 소량 묻히셔서 마찬가지로 테두리만 스르르 이용을 할게요. 테두리 작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좀 쨍하게 튀는 걸 원하면 뭐 블랙이나 컬러 라인으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한 듯 안 한 듯 글리터 효과 사이드에 주려고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아마 지금 콩 찍은 요정도 소량이면 한 손 전체 세트에 테두리 하셔서 세트 완성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저희 입자가 빡빡하니까 밀면서 소량만 이렇게 테두리에 완성해 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벌써 저희 바탕 작업 전부 마무리 됐고요. 저희 NCJ 탑젤을 이용해서 오늘의 공간 마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탑젤 준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또 탑젤이 꼼꼼하게 발라줘야 광택이 예쁘게 커버되니까 특히 사이드에 글리터를 발랐기 때문에요. 끝까지 위에부터 옆에 사이드 반대쪽 사이드 모두 진행해 주시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데코할 스톤과 파츠들 그리고 NCJ 코팅젤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코팅젤과 이용할 파츠들 준비하신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성되었는데요. 저는 약지 같은 경우는 여기 사용했던 마블의 한 칼라인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운 퍼플 계열 이용해서 전체 풀코트 후에 이렇게 저희 파츠 이용해서 포인트 주셨고요. 약간 이렇게 입체감 있고 튀어나오는 게 불편하시면 안 붙이셔도 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각지지 않고 원형이라서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거나 세수하는 데 걸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이 포인트 이렇게 선정하셔서 원하는 데코로 진주나 수화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 붙이는 게 싫으시고 깨끗한 게 좋으시면 제가 오늘 검지 완성한 것처럼 데코 없이 이렇게 저희 마블 공간 네일로만 디자인을 완성해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손에 함께 마블 공간 네일 진행했고요. 완성된 샷 이렇게 제 손을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검지 함께 진행했잖아요. 물론 팁에다가는 데코도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메인 데코가 너무 크니까 불편할까봐 약지에다가만 하나 올렸어요. 사실 파츠라든가 데코는 약간 검지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검지도 화려하게 많이 해봤는데 눈을 비빈다든가 할 때 얼굴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약지나 중지 방향으로 데코는 옮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검지에는 일부러 데코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 마무리 한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팁보다 오늘 제 네일은 조금 길이가 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데코도 팁보다는 좀 다르게 스톤이나 수화를 조금 큰 사이즈로 한번 사용해서 완성해서 포인트 줘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 함께 해주시고요. 또 저희 매주 금요일 트렌드 네일 컬럼 새로운 아트 함께 제가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만나 뵙고요. 저희 금요일이 오기 전에도 저희 NCJ 에디케이터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또 예쁜 디자인 준비해서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희 다른 요일에 선생님들 영상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Get down.